이 출연료보다 제가 더 돈을 얼마 전, 그러니까 저번 주까지 방영이 됐죠. 동원가기대와 이제 경기를 직접 하셨어요. 이제 코치가 아니라 이제 맞상대로서 이제 대결하셨는데 또 이제 뭐 코치님 입장은 잘 모르겠지만은 결국 몬스터즈가 2승을 거두고 이제 학교로 돌아가셨을 때 좀 총장님이라든지 아니면은 좀 제자들의 반응 좀 어땠나요 당시에? 아니 그럼 뭐 생각하시는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. 그냥 그래도 일단은 학교 제가 그 전에 미리 얘기를 했거든요. 그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제 도전자 입장이고 동호 가게 돼 있을 때 이제 코치로서 우리는 도전하는 입장이고 그리고 배우는 입장이고 경험하는 입장인데 물론 이기면 당연히 좋겠지만 여기서 이 경기를 함으로써 그 선수들 그 몬스터즈 그 레전드 선수들이 플레이 하나하나를 눈에 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. 최강야구 섭외는 어떻게 이루어졌나요? 사실 지금 담당하시는 PD님이 워낙 롯데자이언츠 팬으로 좀 유명하시거든요. 어떻게 좀 그게 영향 끼쳤나요? 어떠신가요? 아마 크지 않을까요? 네. 저도 이제 생각을 못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운동 마치고 이제 집에 들어오고 있는데 전화가 오더라고요. 작가님, 메인 작가님이 연락이 와서 뭐 그 이번에 새로 이제 야구 이제 프로그램이 들어가는데 혹시 이제 선수로 하실 생각 있냐 이런 쪽으로 이제 물어봐 주셔가지고 일단 뭐 좀 생각해 보겠다라고 했었고 좀 그 당시에 제가 좀 이제 코치라면서 좀 이제 체중이 많이 불었었거든요. 그래가지고 몸 상태도 조금 이렇게 막 썩 좋은 편이 아니어가지고 이제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제 와이프랑 집에서 이제 너 이런 연락 왔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봤는데 이제 와이프는 너무나 이제 당연히 해야지 무슨 이걸 고민할 게 뭐 있냐.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제가 학교에서 코치를 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겹치는 일정이 이제 생기잖아요. 그래서 그것 때문에도 조금 생각이 좀 있었거든요. 좀 아 힘들지 않을까. 왜냐면은 이제 학생들 이제 선수들 가르치는 것도 제가 체력이 그렇게 썩 좋진 않거든요. 그래가지고 일단 감독님한테 이제 저희 감독님한테 이런 제안이 왔는데 뭐 어떻게 할까요? 이렇게 물어봤는데 감독님이 흔쾌히 뭐 이건 뭐 좋은 경험이기도 하고 나중에 뭐 네가 이제 앞으로 할 때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으니까 해보라고 이제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게도 그래서 이제 시작했던 것 같아요. 그 최강야구 멤버로 활동하시면서 좀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있으셨나요? 어떠셨나요? 힘들었던 순간은 솔직히 말하면 이제 제가 프로 이제 은퇴하면서 생각했던 게 제일 첫 번째가 뭐였냐면은 이게 야구 자체가 이제 매일매일 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1년 중에서 거의 6개월, 7개월 가까이를 계속 이제 매일 일주일 6경기씩 하니까 매일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매일매일 그 하루하루의 결과에 따라서 너무 이제 제 성격, 제 마음이 계속 이제 업다운이 너무 심하니까 이제 그런 게 좀 스트레스 많이 받더라고요. 그 사람 성적에 따라서 너무 좌지우지 되니까 너무 힘들었었는데 딱 은퇴했을 때 그 생각했어요. 그러니까 아, 이제 그 스트레스는 안 받아서 좀 마음 편하겠다. 그래서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최강야구 하고 나서 이제 또 그게 다시 그대로 돌아온 거예요. 네. 이제 어떻게 보면 이거는 더 물론 프로가 훨씬 더 이제 스트레스가 심하겠지만 지금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제가 못하고 잘하고 이거에 따라서 승패가 갈리고 그거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폐지될 수 있는 굉장히 좀 위험한 거라서 네 좀 그게 좀 많이 힘든 것 같아요. 코치님 말씀하셨던 거에 또 약간 조금 좀 공감이 됐던 게 보통 야구는 매일매일 있다 보니까 이걸 또 보는 팬 입장에서도 하루하루의 승패 연연을 하게 된단 말이잖아요. 그래서 그렇죠.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야구 롯데가 이겼다 그럼 다음날 엄청 상쾌한 기분을 주고 갑니다. 근데 롯데가 졌다? 다음날 좀 하루 일치 너무 좋지가 않거든요. 아마 좀 코치님도 이런 비슷한 기분이시지 않으셨을까. 그렇죠. 건강에는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끊을 수가 없습니다. 저도 이 평소에 이제 어쨌든 또 선수로서 경기를 준비를 하셔야 되잖아요. 평소에 훈련은 좀 어떻게 하시나요? 선수들과 같이 하시는 편이신가요? 어떠신가요?
선수들이 할 때 이제 한 번씩 이제 짬짬이 이제 할 때도 있고 아니면은 집에 와서도 이제 집이 또 시민공원 바로 앞이어가지고 한 번씩 거기서 이제 몸도 가볍게 풀고 네, 스윙도 하고 네, 여러 가지 또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. 그 당시에 제가 처음에 이제 그 체육야구 처음 들어왔을 때가 보다 지금 제가 몸무게가 거의 한 15kg 정도 빠졌거든요. 근데 그 당시엔 좀 너무 무거워가지고 아 이렇게 해서는 뭐 물론 야구도 중요한데 몸이 상하겠다 싶어가지고 좀 열심히 뺐던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지금 계속 유지하려고 하고 있고 네. 그 최강야구 멤버 중에서 좀 가장 편한 사람 그리고 가장 어려운 사람을 궁금해 하시거든요 팬분들께서. 가장 편하면서 어려운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. 네. 이대호 선수. 네. 편하면서도 굉장히 그러니까 선수 시절에도 뭐 선수 시절부터 지금까지 계속 편하면서 어려운 것 같아요. 정말 편하게 대호 형도 굉장히 저를 편하게 대해주고 하면서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꽤 길게 선후배 관계로 있었잖아요. 네. 그래서 이게 안 보이는 뭐가 있어요. 그래서 그럴 것 같아요. 네네네. 굉장히 또 어렵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. 이게 너무 근데 대호 형이 오고 나서 너무 잘 챙겨주기도 하고 그리고 또 조언도 많이 해주고 그래서 굉장히 저는 대호 형한테 되게 고마운 면이 많죠. 이제 제가 드리는 질문들이 이제 최강야구 팬분들께서 주셨던 네, 질문으로만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. 이 팬들의 서포팅과 응원이 정말 대단한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는데 좀 이런 인기를 실감하시나요? 출연 이후에? 최강야구 출연 이후에? 네, 엄청 실감하죠. 뭐 이게 어떻게 보면 선수, 롯데에 있을 선수 때보다 더 많이 알아봐 주시고 네, 더 응원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. 왜냐면은 이제 이 최강야구라는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야구를 좋아하는 분들도 많이 보시지만 뭐 처음 접해 본 분들도 꽤 계시거든요. 근데 이제 롯데 있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말 그대로 우리 롯데 자이언츠 팬분들만 저를 이제 알아봐 주시고 응원해 주셨는데 지금은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은 전국에 계신 분들이 다 응원해 주시고 좋아해 주시고 네, 알아봐 주시고 하니까 네, 너무 저는 실감하죠. 저보다 내가 봤을 때 와이프가 더 느낄 거예요. 지금 이제 선수로서 뛰실 때 바로 곁에 국내 최고의 이제 지도자로 꼽히는 김성근 감독님이 계시잖아요. 이렇게 경험 많은 지도자 옆에서 좀 어떤 점을 배우고 또 코치로 활동하는데 좀 도움이 되시나요? 어떠신가요? 엄청 많은 도움이 되죠. 엄청 많은 도움이 되고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지도자 쪽에서는 거의 햇병아리인 거고 정말 감독님께서는 3전수전 다 겪으시면서 이 자리까지 오신 정말 대한민국에서 내놓으라는 명장이신데 저를 지도하면서 이제 감독님께서 해주신 말이 이제 이거 학교에서도 애들한테 알려줘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많이 해주시거든요. 근데 그런 거 보면서도 감독님은 항상 이 좀 더 멀리 보시는구나 라는 걸 좀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. 네. 어쨌든 그렇게 또 많은 걸 흡수하셔가지고 또 더 네. 좋은 지도자로 발전을 할 수 있는 거니까 네, 저는 너무 네. 영광이죠. 저는 이런 어떻게 보면 코칭 레슨을 받는다는 생각하거든요. 이제 가서 이제 선수로도 받고 그리고 코칭을 하는 것도 레슨을 받는 거라고 생각해서 전 솔직히 정말 이 출연료보다 제가 더 돈을 어떻게 보면 내야 된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경험하고 있는 것 같아요. 네.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. 최강야구를 하면서 이뤄보고 싶은 목표가 있으신지? 제 몸이 허락하는 데까지는 최강야구가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어요. 시즌 20까지. 오래오래 하고 싶어요. 최강야구는 정말 저한테 어떻게 보면 제 2의 인생을 제공해준 프로그램이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 저도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욕심도 굉장히 많이 생기고 평생 잊지보다 추억이자 경험이 될 것 같아요. 네. 근데 저희가 항상 마무리는 이제 영상 편지를 드리면서 좀 마무리를 짓는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워낙 정체성이 다양하셔가지고 제 입장에서는 전 롯데 선수이기도 하지만 또 현 몬스터 선수시기도 하잖아요. 그래서 이번 주 특별하게 영상 편지를 저희가 두 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먼저 그 이제 여전히 또 코치님을 선수 김문호를 좀 그리워 해주시는 네. 롯데 자이언츠 팬분들에게 한번 좀 인사를 해주시겠어요? 네.
롯데 자이언츠 팬 여러분, 아직도 저를 기억해 주시는데 너무 감사드리고, 정말 저도 롯데 자이언츠에서 15년 가까이 이렇게 생활하면서 이 부산 분들의 따뜻함도 정말 많이 느끼고, 저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부산 사람이거든요. 그래서 항상 롯데 자이언츠를 응원하고, 저 또한 같이 울고 웃고 하고 있으니까, 글쎄요, 내년에는 꼭 네, 가려고 하지 않을까요? 저도 그때 꼭 같이 직관해서 거기서 만나뵀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그리고 이제 이어서 정말 마지막으로 정말 열렬히 선수 김문호를 사랑해주고 계신 우리 또 몬스터즈 팬분들에게 인사드리겠습니다. 최강야구 몬스터즈 팬 여러분, 정말 어떻게 보면 지금 프로 때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, 이런 과분한 사랑 저한테 너무너무 환영이고 감사하고 네. 시합에서 솔직히 뭐 말주변도 없고 재미도 없는데, 일단 야구로서 이 최강야구에서 보탬이 돼서 꼭 다음 시즌에서 같이 볼 수 있도록 네,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